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페인과 함께하는 ACCC 아세트 코르타 시즌 10 젠틀맨리그 5라운드 레드블릭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누리님의 선두로 경기 시작이 됐고요. 자, 오늘도 많은 차량들이 지금 배틀이 진행 중이죠. 아, 이글 스킵 초반에 안쪽으로 바로 1코너 아 들어오면서 순위 상승 노렸습니다. 5등에서 3그리드까지 순위가 올라갔네요. 자, 오늘도 재밌는 명경기 보여줄 것 같거든요. 자, 가돌, 윤, 그 뒤에는 JPL입니다. 아, 케인님이 스타트 굉장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순식간에 두 개를 했거든요. 자, 2번 코너에서 일단 사고 없이 선두권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3번 코스가 아무래도 오늘 좀 치열한 가장 어려운 코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2단으로 빨리 내린 다음에 차체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서 컨트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코스입니다. 제이필님은 초반 스타트 미스로 인해서 지금 2등에서 6등까지 순위가 급하락을 했습니다. 추월 포인트는 1번이고요. 2번에서 3번 사이 추월 포인트고 사고 포인트는 3번입니다. 사고 포인트는 3번이에요. 아, 여기서 뭐죠? 아, 컨테 밀렸어요. 아, 이거는 지금 온보드에 정확하게 잡혔죠. 코스버킷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님 차 좀 빼주세요. 아, 제 차 빼야죠. 깜빡했네요. 자, 이제 누리 선두 2등에 그림으로 3등에 키위 윤 망고주스 JPL HIT 템페스트 순서입니다. 그렇죠. 지금 JPL님 입장은 지금 심경이 지금 찹찹할 거예요. 분명히 어제 경기 보면서 많이 깠거든요. 어제 서아리그 보면서 아, 뭐 저렇게 들어가냐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어제 리그 참여 안 하고 간섭하신 분들 좀 있었어요. 그런 분들 오늘 지금 경기하면서 아,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저러면 안 되겠지. 나는 절대 저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번쩍번쩍 들 겁니다. 아직 몇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지금 이거는 조금 안쪽으로 이거 너무 했는데 약간 이렇게 하신 분들 좀 있었는데. 아, 오늘 경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 아주 오뎅이 약간 실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중위권이 가장 재밌네요. 좀 오뎅, 유닛장, 템페스트 라인대가 굉장히 핫합니다. 딱 10등권 라인이죠. 자, 여기서 일단 오뎅님은 약간 코스아웃 했고요. 자, 그 사이 유닛장, 템페스트 그리고 누군가요? 11등에 아, 돌님까지 세대가 추월했고. 아, 그 유닛장, 템페스트 컨테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 사이를 또 오뎅님이 또 파고들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배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대 간의 배틀이 정말 치열한데요. 자, 이렇게 유닛장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뎅 다시 한번 순위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라님 여전히 11등이고요. 그 앞에는 템페스트가 맞고 있는데 아, 이건 사고가 요거는 지금 템페스트님이 자리를 덜 봤어요. 요거 템페스트님이 옆에 차가 있었는데 들어온 형태가 되어버렸죠. 저 어쨌든 약간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경기 계속 진행이 됩니다. 템페스트 지금 16등까지 하락을 했네요. 숨이 굉장히 많이 쉬어졌습니다. 아, 지금 돌림 같은 경우는 저분이 원조 돌이에요. 원조 돌아이 또라이가 아니고 원조 돌림입니다. 예. 저분 원래 닉네임이 도라 2000이거든요. 도라 2000입니다. 도라 2000. 원래 닉네임이 그거. 아, 이거 두부. 아, 이거 한쪽 무리였죠.
아, 또 대형 사고. 2번 코너에서 코스 바퀴 주의 사고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의적 막말이 아닙니다. 아, 원래 원조 아이디가 도라 숫자 2000이었어요. 예. 제가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HRT님이 핑이 엄청 키시는데 배틀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1등 바랍니다. 2등도 지금 배틀이 들어와 있고 지금 5등 6등 또 컨택 지금 망고주스 JP 컨택 났어요. 약간의 컨택 발생을 했고요. 오늘 JP님 조금 흔들리는 조금 어그레시브합니다. 자 그리고 또 컨택 망고주스를 밀고 또 추월 성공한 것 같거든요. 아 오늘 JP님 좀 거칠어요. 상남자 같습니다. 자 안쪽을 막고요. 자 두 대 동시에 들어나가는데요. 자 7번 8번까지 또 망고주스 뒤로 갑니다. 굉장히 코스 어택죠. 자 이렇게 되면 망고주스님이 정말 보복성 플레이를 한다면 1번에서 1번 코스에서 이제 박을 수가 있겠죠. 예. 마지막 코너에 사고 촬영했습니다. 어, 저 파이널 마지막 코너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자, 그리고 아, 돌림은 이제 10등으로서 덴가이님, 구딩 덴가이님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두 아르고스. 자, 여기도 첫 코너 지금 안쪽에 만두거든요. 바깥쪽에 아르고스고요. 자 그대로 빠져나갑니까? 어떻게 되죠? 순위 변동이 사고는 없었고요. 아르고스는 조금 더 빠르네요. 아르고스는 조금 더 빠르죠. 자 여기서 결국 만두 추월 성공을 했네요. 아 역시나 2번 코스에서 아 만두는 노련하게 추월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키이님이 3등으로 올라가고요. 4등의 윤님입니다. 어 지금 돌림 아 이거 뭐죠 CK4류 덴카이 안쪽을 또 파고드는 덴카이네요. 아 바깥쪽으로 밀려났어요. 야 오늘 좀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니도 파스니까 나도 파겠다. 야 라인 크로스 노리면서 CK 글도 추월해냅니다. 야 어마어마한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귀차니즘이 따라오고요. 지금 돌림은 14등까지 또 순위가 내려왔네요. 이글스케인이 마지막 코너 쇼컷 페널티 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페널티 조심해야 돼요. 매 눈으로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7등 8등 HRT 대 유닛장입니다. 자 안쪽으로 막고 바깥쪽으로 가는데요. 이러면 첫 코너에서 사고 날 확률이 높거든요. 아 약간 컨택 났어요. 이게 지금 크로스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컨택이 발생을 하면서 근데 HRT이 앞으로 가네요. 자 이거는 귀차니즘님이 가속도 살린 것 같거든요. 이건 무조건 바깥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2번 코스는 바깥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빠지면 크로스고 아 막아서네요. 근데 그러니까 브레이킹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바깥쪽에서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와 덴카이니 브레이킹이 정확하게 이 바깥쪽 라인을 정확하게 막으면서 갔기 때문에 결국 뚫어내지 못했죠. 자 그리고 다시 키위 대 윤 3등 4등 배틀입니다. 이건 뒤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뒤로 들어가고 나올 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쭉 따라 나가면서 가는데 역부족이네요. 뒤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약간의 컨택 나니까 뒤에 JP 따라오고요. 3파전으로 형태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변화가 됐어. 변화가 됐거든요. 키위 윤 그리고 JP까지 붙으면서 3파전 3,4,5등의 3파전이 진이 됩니다. 오늘 페인에서 후원하는 젠틀맨 리그 5라운드 경기 레드블링 경기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가속도 뽑아내보는데요. 자. 야, 이거 좀 부족해요. 부족하죠. 이거 뒤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가속도가 조금 부족했죠. 결국 똑같은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나란히 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속도가 그렇게 막 슬립스트림이 강하게 나오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나란히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앞차가 언더스티어가 나거나 그전 코스에서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해야 추월이 가능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세 대가 계속 배틀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대가 더 붙었어요. 망고 주스입니다. 아, 이게 뭐죠, 컨테? 아, 약간 또 컨테 몸싸움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안쪽에 CK 코리얼, 바깥쪽에 덴카이였는데요. 덴카이 추월 성공하면서 8등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제이필립이 조금 격차가 멀어지네요. 여전히 지금 3등권 싸움은 아직 알 수 없고요. 이제 6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10바퀴가 더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랩수가 깁니다, 오늘. 이게 GP 트랙이라서 굉장히 코스가 긴 트랙에 속하거든요. 한 바퀴에 거의 뭐 2분 정도 걸리니까 올 16바퀴 GM, 즉 30분 이상 경기가 펼쳐지는 거라서 아마 선수분들이 후반부 갔을 때 집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순위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지금 1등, 2등은 1.2초 차 지금 꾸준히 계속 그린모노님이 따라는 가지고 있어요. 따라는 가지고 있다는 말은 혹여나 실수를 한다면 추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 근데 그 사이 7번 코너에서 HRT 실수를 하면서 순위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불태님과 CK4님의 컨택으로 인해서 또 순위가 또 변동이 됩니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쪽에 HRT, 바깥쪽에 불태님께 1코너 돌아나갑니다. 자, 여기서 라인 크로스 두 대가 들어갑니까? 돌! 어느 순간 돌! 돌 XXX! 아, 지금 여기 몇 대인가요?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입니다. 지금 CK4리얼부터 시작해서 다섯 대가 지금 2번 코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인 싸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야, 지금 제일 앞에 있었던 HRT가 언더스티어 나자마자 그 사이를 두 대가 파고 들었어요. 자, 2번 코너에서 이제 컨택이 날 수밖에 없죠. 컨택이 나고요. HRT 가장 빨리 통과하고요. 3와이드로 2번 코스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이제 돌림이고요. 지금 크락션 울리고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서로 흥분했어요. 이 돌림 같은 경우는 이제 니르 장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니르를 굉장히 많이 달리시는 분이거든요. 간만에 오늘 경기 참여를 했는데 아, 거의 뭐 화면 잘 잡혀요. 그만큼 임팩트 있는 경기력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4대거든요. 여전히 4대가 배틀 중인데 안쪽에 CK4리얼 두 분. 아, 여기서 CK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아웃라인을 타면서 코스 아웃 됐죠. 예, 저랑 무리한 짓이었죠. 자, 그리고 돌 13등까지 오, 그 됐어. 오, 위험했어요. 오, 굉장히 위험했죠. 자, 다시 한번 선두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권은 여전히 지금 키위의 디펜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위 윤, JP 망고주스 4파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바깥쪽 줘야죠. 바깥쪽 줘야 되겠죠. 이건 JP님이 정확하게 타이밍 좋게 잘 물었고요. 자, 이렇게 4등으로 JP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안쪽에 지금 윤이 막아서고 있는데 망고주스님이 이거를 또 어부지를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망고주 굉장히 어이 플랜 좋았죠. 안쪽이 막혀 있으니까 악셀 조정, 핸들링 조정을 통해서 라인을 변경을 해버렸죠. 원래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아웃 인으로 인아웃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아웃아웃으로 달렸죠. 아웃 미들로. 아, 굉장히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 컨트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차량들한테 막혀서 순위를 좀 더 끌어올리고 싶으면 욕구는 이제 솟구칠 거예요. 근데 뚫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한 템포 뒤에서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거야. 사고나라 사고나라. 저 100% 사고지 사고지. 사고 내가 피해갈 테니까 사고나라.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야, 오늘 잘 붙이네요. 아, 오늘 잘해요. 아, 오늘 망고주스 지금 플레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앞차가 어느 정도 브레이킹 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컨택이 안 날 만큼 바짝 붙여서 또 압박을 합니다. 조만간 다 따라잡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느낌이면. 좀 추월이 쉽지만은 않은 게 또 이번 경기고. 자, 그리고 다시 1번 코너에서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기차님 대 유닛장 8등 9등입니다. 안쪽에 유닛장이거든요. 자, 이거는 유닛장님이 추월 성공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공했죠. 찔러 가네요. 자, 2번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건 추월이 된 것 같죠. 아, 지금 망고주스 4등 올라왔어요. 그렇죠, 뭔가 사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했죠, 오늘 망고주스 지금 날이 서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 지금 요거 장면을 못 잡았는데 분명히 약간 앞쪽에서 컨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JP님과 뭐 격차 뭐 유닛장님 팔... 아, 유닛장이 아니죠. 지금 윤님과 JP님 좀 멀어진 것으로 보아 망고주스님이 또 이걸 어부지를 챙겨간 것 같아요. 키이님 그대로 3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위권에서 템페스트 만두 또 치열한 배틀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번이거든요. 아, 만두 추월 성공하면서 템페스트 19등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귀차니즘 대 HRT는 귀차니즘 9등으로 유닛장님의 추월 당하면서 9등까지 내려갔거든요. 자, 그리고 야, 여기 또 라인크로스 잘 나오네요. 오늘 4번, 5번, 6번에서 3, 4, 5, 6번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링카이님 마지막 코너 쇼커 페널티 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입니다. 사실 지금 저 주의가 굉장히 달리는 드라이버들한테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페널티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조심히 트라이할 수밖에 없죠. 아, 오늘 그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세이프티카가 뜰만한 사고는 아직도 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고 실력들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지금 재밌는 배틀, 짜임새 있는 배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만두의 템페스트. 이거는 템페스트의 가속도가 만두를 앞질렀죠. 이거는 될 것 같거든요. 간격이 일단 사이드 아까 좀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이거 만두님이 무리했네요. 예, 코스 아웃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순위가 변경이 됐고요. 아, 지금 누리님과 그림오너님의 격차는 아까 봤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벌어졌네요. 2.5초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오버였죠. 순간적으로 인을 들어갔는데 이거는 만두님이 조금 무리했던 것 같아요. 브레이킹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깊게 찔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무리였죠.
여전히 좀 중위권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왕고 아니 도라님이라고 돌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거 완전 와 7번에서 초를 놨어요. 이거는 HRT의 실수를 보고 바로 안쪽으로 순간적으로 차를 날렸거든요. 와 초 성공했네요. 야 이거 멋진 초 하나 나왔습니다. 돌 10등까지 탑10으로 올라갑니다. 그 뒤 지금 HRT 바로 따라가고 있는데 페이스 상으로는 아무래도 더 빠르거든요 돌림이.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두부님도 있고 좀 몇몇 차량들이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HRT님이 도라님을 따라가기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이건 오뎅님이 될 것 같죠? 오뎅? 두부 오뎅? 변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HRT 이제 안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바깥쪽으로 오뎅이 나갑니다. 자, 브레이킹 썸이죠? 이야, 컨트롤 됩니까? 안 벗어나면... 아, 벗어나네요. 그대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벗어나면서 잔디를 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요. 브레이킹 싸움? 아, 참을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지금 말리네요. 아, 오히려 HRT 말리면서 아, 차가 스피를 합니다. 아, 이거 좀 치명적인 실수네요. 코스 복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등으로 복귀를 합니다. 지금 그 뒤에 실수를 하면 바로 뒤에 따라 붙는 하이에나들이 있거든요. 자, CK4리어 가돌 12-13등입니다. 확실히 지금 뭐 어스와리그에서 좀 강세를 보인다는 그런 인물들이 상위권에 전혀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뭐 CK4리어라든지 뭐 가돌 뭐 덴카이 이런 분들, 그나마 이제 덴카이가 7등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1부 리그급에서는 지금 벽이 굉장히 또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만큼 저희가 이제 10번째 시즌까지 오면서 그만큼 이런 풀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잘하는 인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배틀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안쪽에 아 오뎅 초월합니까? 크로스로 야 이거는 도라또이 잘했는데요. 같이 일단 맞물려 갑니다. 앞차가 빠지는 걸 정확하게 보고 또 그대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만들어냅니다. 약간 컨택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네요. 아 이게 뭐죠? 살렸어요. 둘 다 미스가 발생을 했고 일단 순위는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과 2등의 격차 보세요. 한 3바퀴에 1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여전히 3.5초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까 10랩제보다는 1초가 지금 그린모노님이 조금 더 늦고 있고요. 윤님 마지막 코너 쇼컷 페널티 주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좀 망고님이 많이 따라갔는데요. 키님이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망고님은 벌써 꼼수를 찾았어요. 망고님 주행을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코너에서 일부러 크게 돌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1코너 바깥쪽이 아스팔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속도 감속이 별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조금 더 오버해서 들어가도 이 바깥쪽 줄 꺼져 있는 줄이 그어져 있는 안쪽으로 차를 몰면 페널티가 안 들어가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페널티 언급이 없었거든요. 역시나 이런 룰에 대한 교묘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망고주스의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CK4리 할 때 가돌 배틀이 진행이 되고요. 아 지금 돌림은 또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아 15등까지 순위 내려갑니다.
16등 17등가 내려갈까? 이거 첫 코너에서 사고 난 거 같거든요. 아, 좀 잘 달리다가 중위권 굉장히 잘 달려줬었는데, 아, 순위가 18등까지 내려갑니다. 나무 바퀴 이제 세 바퀴 남았거든요. 역시나. 지금 상위권은 어느 정도 지금 정렬이 된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10등권 밖에서 굉장히 치열한 그들만의 배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마지막을 향해서 또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위권에 실수가 자주 나오고 그 실수를 틈타서 랩타임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바로바로 추월이 또 이루어집니다. 아, 이건 CK님 실수했죠. 잔디 약간 밟으면서. 이건 가돌림이 조금 너무 소심하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이번 7번 코너 같은 경우는. 8, 9, 이제 뒤쪽에 선조차량 오고 있습니다. 어? 어, K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망고즈 서드로 포디움 올라갑니다. 아, 지금 K 지금 못 잡았는데 실수했나요? 사고가 발생을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핫합니다. 아, 지금 템페스트 사고 났고요. 그 사이 15등의 돌, 16등의 박리에서 스피릿 템페스트 순서입니다. 아, 여기서도 뭔가 지금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최근에 이번에 제페니즈 카핑이 나오면서 아세토 코르사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악셀링 이 스로틀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브레이킹은 지금 전에는 온오프로 표시되던 게 정확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두는 누리 그린모노 망고주스 포디움입니다. 망고주스님이 이번에 거치대를 그 좋은 친구님 거를 샀거든요. 사면서 야, 또 실력이 CK 포리얼 실수. 이거는 이번에는 가돌림이 될 것 같거든요. 가속도가 나옵니다. 안을 막았죠. 와, 그래도 안쪽을 팠어요. 브레이킹 싸움 가겠다는 거거든요. 야, 이게 집념인데. 근데 바깥쪽으로 또 CK님이 또 나가고 있어서 마지막 코너 돌아봐야 알겠는데요. 와, 초월 성공했죠. 근데 다시 한번 아이론 초월 했어요. 초월 성공했어요. 야, 가돌 결국 인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11등으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선 두 바퀴 나왔습니다. 빨라요. 자, 다시 한번 CK님이 노려보는데요. 이대로 돌면 CK님이 안쪽을 점유하게 되거든요. 아, 근데 가돌림이 디펜스가 너무 좋았어요. 살짝씩 라인을 넘나들듯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아, CK님이 나란히 못 썼죠. 결국 뒤로 가돌림 뒤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또 디펜스가 됐네요. 아, 이건 열렸죠. 안쪽으로 지금 귀찮이 지금 실수가 살짝 나왔죠. 자, 9등 10등인데요 일단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아, 안쪽 귀찮이 지금 좀 더 앞인데요. 아, 디펜스를 하네요. 일단 드디어 선두 파이널 랩에 돌입했습니다. 와, 이것도 오뎅님이 가속도가 좋아요.
자, 근데 지금 키위 예사롭지 않은 스피드 보여줍니다. 마지막 파이널 랩입니다. 선두는 누리고요. 지금 배틀은 4등 5등입니다. 윤대 키위입니다. 그 뒤에는 제이필님 따라가고 있고요. 이대로만 된다면 망고조스님 포디움이죠. 아, 지금 백마커 HHH님 백마커인가요? 어, 백마커죠. 자, 키 대 윤, 아, 이 컨택! 약간의 컨택 발생을 했습니다. 3번에서. 자, 이렇게 되면, 혹시나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이 뒤에 한 명 있습니다. 제이필님. 이제 마지막 파이널 랩이기 때문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계속 통통 밀고 있죠. 유님은 어쨌거나 디펜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계속 지금 막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너 3개 남았거든요. 이제 3개 남았어요. 이제 코너 2개 남았죠. 자, 4등 5등 배틀 지금 현재 누리 1등 피니시 2등 피니시 했습니다. 3등이 망고주스부터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제이필님도 많이 따라왔어요. 자, 망고주스 이대로 피니시고요. 결국 마지막 순위 변동이 아, 없이 4, 5, 6등 윤, 키위, 제이필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덴까 7등 덴까이 8등 유닛짱 9등, 10등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죠? 자, 어느 순간 한 대 훅 지나갔죠? 유닛짱이네요. 아, 가돌입니다. 가돌 9등까지 올라가고요. 어, 순식간에 가돌 순위 변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또? CK버리언 없어요. 오늘도 연료가 없어요. 차가 또 씁니다. 아, 오늘도 연료를 너무 타이트하게 넣었나요? 이거 오늘은 못 돌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완주가 됩니까? 현재 15등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54? 55? 52? 50? 49? 48? 아, 진짜 11등. 과연 피니시 할 수 있을지. 43, 42? 40? 아, 뒤에 템페스트님이 골인? 아, 골인했네요. 아, 아, 결국 아, 마지막에 또 연료가 끝나면서 CK4리얼님이 17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골인까지 오늘 경기 누리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